지금부터 6월 1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멀리 어느샌가 찬바람이 계속 부는 것 같아 아주 작은 바람 깊이 혼자서 그저 멍하니 짧게 듣는 영화 찾는 게 꼭 나 같아 이런저런 일들 손가쁘게 바쁜 이모 같은 세상 때문에 너와 내가 멀어진 거라 둘러대면 안녕하세요. 유행하는 최신 영화에 대해 소개해주는 방송 짧게 듣는 영화 진행을 맡은 김윤서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괜찮아지면서 멈춰있던 영화 시장이 다시 활발하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면 돼 먼 훗날이라도 사람들은 다들 겉으로만 바람이 차지했냐
속에서 쉬고 있는 자유롭게 나는 새였을지 몰라. 스토리텔링 오늘은 이번 학기의 마지막 방송인데요. 2주만 지나면 종강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라는 영화인데요. 2023년 5월 17일에 개봉하여 15세 관람가로 개봉했다고 합니다. 그럼 1부에서는 분노의 질주 10편 라이드 오어 다이의 줄거리에 대해서 짧게 스포 없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도미닉과 브라이언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경찰과 결탁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헤르난데스 레에즈의 모든 재산이 들어있는 금고를 통째로 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레에즈에게는 아들 단테도 함께하고 있었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금고가 털리는 것을 막으려 도미닉 일행을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격전 끝에 도미 금고로 단테를 밀어버리고 마는데요. 다리 위에서 강물 위로 떨어진 단테는 아버지를 잃고 복수심을 키우며 도메 가족이 모두 고통받는 모습을 도메에게 보여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금고 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돔은 아들 리틀 브라이언에게 드리프트를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잘 안 되어서 속상해하는 리틀 브라이언이 나옵니다. 돔은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그를 다독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해줍니다. 리틀 브라이언은 아빠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지 않느냐고 묻고 그 말을 들은 돔은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소중한 것이 생기면서 그것들을 잃게 될까봐 두려움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돔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서울 것이 없었던 젊은이는 더는 아니었던 건데요. 그는 무모함 대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지기로 결심합니다. 시간이 흘러 오랜만에 가족을 방문한 할머니와 함께 도미닉 패밀리는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합니다. 로마는 리틀 노바디에게 로마에게 임무를 벌써 받았다며 이번에는 자신이 리더가 될 것이라고 흥이 나 있었는데요. 도미닉은 신이 난 로만을 말리지 못하고 대신 한이 꼭 함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로만, 테드, 램지, 한은 로마로 떠나고 그날 밤 불청객이 이들의 집으로 찾아오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사이퍼입니다. 사이퍼는 전에 리틀 브라이언과 리틀 브라이언의 엄마인 엘레나를 납치해 도미닉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했었고 결국에는 엄마 엘레나가 죽게 만든 장본인인데요. 도미닉은 사이퍼를 보자마자 분노에 사로잡히지만 사이퍼가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온 이유가 있으니 들어오라고 합니다. 사이퍼는 악마가 자신을 찾아왔었다며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주는데요. 단테는 사이퍼를 찾아와 그녀의 무기와 시스템 용병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당연히 사이퍼는 거절했지만 단테는 용병들의 가족을 모두 인질로 잡고 있었고 결국 사이퍼는 자신이 부리던 용병들의 공격을 받고 겨우겨우 도망쳐 나오게 된 것인데요. 다음날 리틀 노바디가 사이퍼를 데려가고 도미닉은 패밀리의 위치를 묻는데 리틀 노바디는 패밀리들의 위치 추적이 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그치만 이 모든 것이 단테의 함정이었던 것인데요. 이를 알아낸 돔은 리틀 브라이언을 여동생 미아에게 보내고 레티와 함께 로마로 떠납니다. 한편 로마에서는 로만의 대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황금 람보르기니를 타고 스타처럼 등장한 로만. 그에 반해 테즈는 RC카에다가 대롱대롱 인형을 매달아 놓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단테에 의해 위기에 빠지고 곧 로마의 도시 이곳저곳에 폭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도미닉은 자신이 사랑하는 패밀리를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리고 손바닥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전투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영화 분노의 질주 10 라이드 오어 다이의 줄거리에 대해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노래 들으며 1부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린 오션뷰 파도 위 어디쯤인가 함께하고 있어 여전히 어디로 갈진 모르지만 건배 건배 이 순간 뜨거운 태양 아래서 Go away go away 망설임은 버렸다 망설임은 버렸다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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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벌써 많은 것을 넘어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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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흘러가는 건 저기 바다를 넘어 지는 태양을 향해 갈 때에 멈추고 싶은 순간이 와도 머리 한번 쓸어 넘기고 외쳐 하쿠나 마타타 섬을 찾아 follow us 미시시피 강 하늘 건너 where we go 덤비키어 but that we fish it fish like 때도 다닐수록 파도가 칠수록 파도도 다 바다를 향해 drip 다 던져버려 drink 이 순간을 즐겨 아는 yeah feeling me 파도 안에 swim 더 정신없이 quit 넌 찾을 준비 됐어 저 태양 아래 빛 저기 바다를 넘어 지는 태양을 향해 갈 때에 멈추고 싶은 순간이 와도 머리 한번 쓸어 넘기고 외쳐 하쿠나 마타타 비하인드 더 씬 지금까지 요즘 개봉작인 분노의 질주 10, 라이드 오어 다이의 줄거리에 대해서 짧게 스포 없이 맛보기식으로 전해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를 보기 전 알면 좋은 정보들, 그리고 영화를 보기 전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9편에 해당하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출연진을 봐도 좋겠지만 시리즈물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용을 쭉 보니 아무래도 1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은 인물들의 대화 및 행동들이 1편에 해당하는 출연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스토리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1989년 어느 레이싱 경기로부터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출연진의 스토리가 시작되는데요. 어린 시절 도미닉의 친부가 어떻게 목숨을 잃게 되었는지 명확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1편 내용 가운데 시작하고 57분쯤 나오는 설명과 일치하는데요. 그리고 도미닉은 자신과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차가 9초 만에 최고 속도를 어떻게 내게 되었는지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을 한 번에 400m씩 산다는 명대사가 나왔는데요. 10초 정도 질주하는 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 후에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출연진의 형제가 나오는 대화를 이해하실 수 있고 영화를 건네는 장면이 왜 감동인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연급 배우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출연진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한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의 재등장이 있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출연진 성강이 맡았던 한은 3편인 도쿄 드리프트에서 보복성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후 스토리에 등장하지만 시간선을 꼬아서 등장시켰었던 건데 폴 워커의 안타까운 일이 있은 후 그를 재등장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레티 역을 맡았던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출연진인 미셸 로드리게스의 재등장에서 미리 짐작을 했지만 폴 워커의 빈자리를 채워줄 등장인물로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출연진의 등장에 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재등장을 시킬 거라면 인과관계의 서술을 명확하게 해서 스토리 전개에 구멍이 없었어야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9편의 스토리가 마무리되면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모든 영상이 끝난 후에 올라간 쿠키 영상인데요. 한창 복싱을 빙자한 몰매를 때리고 있던 쇼는 누군가 찾아오는 소리에 문을 여는데 그 자리에 죽은 줄 알았던 한을 보고 경악하는 표정을 짓는데요. 이 장면이 그대로 10번째 에피소드 라이드 오어 다이로 이어집니다. 물론 쿠키를 안 보셔도 괜찮지만 보다 부드러운 플롯의 연결과 이해를 위해서는 9편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편부터 6편까지 감독을 맡았던 저스틴 린이 다시 메가폰을 잡음으로써 전체적인 느낌이 앞선 세대와 비슷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레이싱 영화라기보다 여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다름이 없어진지라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평점은 해외에서 그다지 높은 평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단점들이 평점에 반영되었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픽션에서 사실성을 찾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이런 과장된 표현들이 평점을 받을 때 호불호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몇 가지 비판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관람객 평점은 오히려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후반부 엔딩은 고인에 대한 예우와 팬들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아 마땅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만 따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색다른 상황과 정렬을 느끼는 시간으로 영화 분노의 질주 10 라이드 오어 다이 보러 가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노래 들으며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해줘 니 마음 바르지고 Baby 같이 올라가자 하늘 위로 All I wanna
어떻게 내 맘에 네가 들어오려 해. 쉽게 빠질까봐 위험해 보여 조심하려 할 때. 움직여지지 않아. 널 보는 내 시선이 내 몸을 감아. 하나로 할게 너무나. 이제부터 아무도 보여주지 못해. 뻔하지 않게 우연 같지 않아 baby. 너의 말할게 네 마음 바로 지금. 그래 같이 올라가자 하늘 위로. All I wanna do is be here with you. 네가 원한 대로 날 대답은 me too. 이제부터 널 부르게 해줘 마구. All I wanna do is be here with you.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뒤에 너와 함께가 생략돼 있지. 요즘 인기 많은 교포바들과는 달라 김치 향기가 배 있지. 덕분에 난 뭐라 호랑해. 뒤딸린 옷은 방에 쌓여가고 비싸 밤에 입어 편하게. 이젠 너는 나 나는 너로 구분 짓고 올라 wanna do 라고 말해 편하게. 너의 옆자리를 상상할 거고 그곳에는 내가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대장담한 건데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될 거야. 저기 저기 멀리 어느샌가 찬바람이 계속 부는 것 같아. 아주 작은 바람 깊이 혼자서. 이렇게 오늘 짧게 듣는 영화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번 방송이 수많은 영화들 중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 중인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러대면 괜히 나는 잘못 없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만 같아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들으신 짧게 듣는 영화 제작 및 진행의 김윤서, 기술의 이종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하지 않게 늘 난 기다릴래. 그래 그게 너만 편해.